사연상 해봅니다.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김밥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. 혹시나 해서 사뒀던 게 있어서 이제 김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재료가 별로 없어요. 보니까 계란이 에고머니 딱 두 개밖에 없네요. 하루 지난 식은밥이지만 자 식은밥으로 할게요. 식은밥도 처리할 겸 겸사겸사 또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냉장고 안에 청양고추는 제가 조금씩 사두는 편이라서 청양고추 이렇게 여기에 여름에 대기 매울 때는 한 개만 쓰시고요. 또 겨울엔 좀 덜 맵거든요. 그럼 두 개 쓰겠습니다. 청양고추 두 개 하고요. 냉동실에 그때 쓰다가 남아서 이렇게 꺼내보고 별 이상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. 명절날 선물로 들어온 참치캔 하나. 밥은 한 두 공기만 넉넉하게 있으면 돼요. 소금은 한 세 꼬집, 한 네 꼬집. 그리고 이것도 명절 때 선물 들었던 참기름 약간. 자 이렇게 섞어주고요. 계란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깨놓을게요. 이건 어차피 다 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통에다 부어 놓으셔야 돼요. 이거는 물에다 도로 담가 놓고요. 오늘은 세 개만 쓸 거니까 조금만 헹궈 오겠습니다. 이렇게 냉장고 넣어두시면 몇 번 해드실 수 있고요. 여러 가지 재료 다 없어도요. 이런 식으로 하면 김밥에 부담도 없고 좋아요. 자, 기름과 국물을요 이렇게 꼭 다 짜줍니다. 손 다치지 않게만 조심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자꾸 꾹 눌러주면 돼요. 자, 이건 한번 헹궈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한번 헹궜으면 이렇게 자, 이렇게 해서 버리시면 돼요. 자, 그런 사이 밥은 이미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. 없으면 안 되는 게 마요네즈입니다. 참치 마요를 할 거거든요. 자, 마요네즈는 한 두 스푼 정도. 자,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물론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. 요 고추가 들어가야지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만 넣으면 완전 왔답니다. 여기다가 식용유. 약간만. 에구머니나 식용유 넣는다는 게 올리브유를 넣었네요. 뭐 그냥 식용유 넣어주세요. 제가 올리브 병이랑 식용유 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습니다. 계란에다 소금을 넣는데요. 계란 한 개당 이렇게 한 꼬집. 자 계란 두 개 두 꼬집. 자 이렇게 둘둘둘둘둘둘 덮어줍니다. 이 참치 김밥에 계란은요 조금 두껍게 해주는 게 좋아요. 일반 김밥보다는 계란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자, 이렇게 이제 익혀주시기만 하면 돼요. 네 등분까지 나오겠네요. 그러면 김밥을 네 개까지 쌀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제 김밥을 한번 식은밥은 또 얼마든지 더 있거든요. 김밥은 이렇게 없이 싸는 것도 있죠. 이게 습관되면 이게 참 편하거든요. 굳이 없으셔도 돼요. 이렇게 김밥이 좀 미지근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김밥을 올리자마자 김이 녹록해져요. 그러면 김이 부서지지 않거든요. 근데 완전히 차가운 밥을 올리시면 김이 부서집니다. 이게 왜냐면 김이 빨리 녹록해져야지 안 부서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한 요 정도? 한 8부 정도? 김을 남겨놓고요. 여기다 재료를 올려줍니다. 아직 뜨거워요, 이게. 그리고 이거. 자, 이렇게만 넣으면. 자, 참치는 많이 넣어도 되는데요. 뭐, 김밥 4개 살 거면 4등분해서 넣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 끝에는 이렇게 밥알을 이렇게 붙여서 붙이셔도 되고요. 아니면 물을 물이거든요. 자, 물을 이렇게 조금 발라서 붙이셔도 됩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놔두면은요 김이 수축되면서 김밥을 꽉 잡아줍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참기름 있죠.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 김밥 끝났습니다. 이렇게 사시면 돼요. 다 됐습니다. 간단하죠. 자, 이렇게 하면 좀 김밥이 좀 쉽잖아요. 진짜 맛도 진짜 좋거든요.
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. 그러면 또 질리니까 조금 밀당을 해가면서 해주시면 평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 너무 많이 해주면 금방 질려서 다시는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. 이렇게 참치김밥 다 됐습니다.